제 기억에는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거는 창피함이었어요. 많이 외로웠었고. 밤하늘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던 바보같이 울지 못해 눈물을 삼켰던 그동안 열심히 했던 저의 모든 노력의 성과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척수염에 걸렸고 진짜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거든요. 끝내고 싶다는 생각이 왜냐면 너무 힘들고 혼자 있는 내가 외로울까 날 비춰주면 새들은 하루 위로 날개쳐 하루하루 살아보자 저는 그냥 하루하루 살아보자라는 마음으로 그 순간을 극복하고 순간에 그런 위기라든지 그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아픔의 시간이 그 시간만 잘 버텨내면은 진짜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았고 미라클 같은 그 젊음으로 많은 걸 해낼 수 있습니다. 꿈을 잃지 말고 포기하지 마세요.